조천읍 중산간의 한가운데 자리 잡은 마을 대흘리. 주변 마을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큰 대흘리는 4.3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1구와 2구로 나뉘어 있었다. 당시에 1구와 2구를 각각 하늘과 고분다리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지금도 나이 든 대흘리 주민들은 마을의 그 옛 이름이 더 정겹다. 당시 1구와 2구를 합해 300여 호가 조금 안 되던 대흘리에도 4.3의 광풍은 선명한 상처로 남아있다. 우리가 옛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여기가 조승달같이 이렇게 병풍같이 둘러져가지고 이제 조승달 같다 해서 고분달리라고 하는 게 고분달리 고분달리 하다 보니까 고분달이 고분달이 이렇게 해서 지금 고분달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흘 일이죠. 이구 아니까? 아 이구 대흘 이구로 돼 있다가 저 최근에 와서 대흘 일이로 부르고 있죠. 그 사람 당시 몇 호 정도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확실하게는 모르지만은 대흘 일이가 그러니까 우리 동네보다 호수가 한 10여 호 더 많아가지고 거기가 한 50호가 되지 않았나 싶고 우리 동네가 한 110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대부분은 선량한 농민. 그저 농사나 짓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사삼은 영문도 모른 채 죄 없이 도망 다녀야 하는 세월이었다. 솔직히 여기 농촌 사람들은 아무 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른 선량한 농민이자 오로지 농사만 지어 사는 사람인데 산에서 내려오면 이제 한 사람 말 들어야 돼. 한 사람 겁낭 이제 또 고불에 뒀지. 또 아래서 내려왕 또 이제 사람 죽염죄나면은 또 아래서 올라왕죄나면은 또 고불에 도망가고 이래서 직마름은 양쪽에 잡힌 거죠. 아무 죄 없이. 삼사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라 민간들은 두령천 사건이 일어났지. 그때 당시엔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도망가야 된다면 도망가고 여기 가만히 있으면 또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었고 그 당시엔 뭐 농촌 사람들이 다 그거였지 무슨 알 게 뭐 있어. 48년 그해 대흘리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당시 한창 나이였던 부상방 씨를 찾아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봤다. 지금은 대흘리를 떠나 살고 있는 그는 힘들게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다. 막 시위를 하던 때는 시위 한 장이었죠. 그때 당시에 뭐 경운 사람이 한꺼번에 100명이고 200명이고 그렇게 가다보진 아니 대흘리에서는 사죠. 결국은 보면 아무런 그런 사상을 가지지 않고 그냥 이러면 이런가 요것 뿐이지 구태하고 자유상을 가진다. 충분히 그 면이면 면에서 그 자유상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충분히 올라가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많이죠. 여기는 뭐 높은 동산이 없으니까 안 하고 뭐 근처에 저짝 와허리나 와산 같은데 높은 산 있는 데서 했지. 여기는 지형상으로 좀 나지막한 곳이니까 봉화 올릴 데도 없고 또 봉화를 올려봐야 어디서 바라볼 데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죠. 산으로 올라간 사람은 제가 농업중학교 다닐 때 우리 축산과 선생님이 있었는데 강창우라고 축산 선생님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때는 몰랐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니까 무장군으로 한라산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48년 11월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이 시작되면서 그나마 잠잠했던 마을 대흘리에도 광풍은 몰아닥쳤다. 당시 음력으로 10월 열하루 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버지 제사를 열흘 날 모시니까 열흘 하루 날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는
키가 아주 크니까 그 용자리라는 곳에서 그 저 옛날엔 요즘은 가스로 화목을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나무를 끊어서 화목할 때인데 솔잎을 끊어가지고 좀 말리는데 이 솔잎 덤불 속에 숨는다고 숨는 게 그 덤불 속에 숨어 있을 때 총 맞아 죽고 또 토벌을 군인들이 불을 질러 보니까 또 새까맣게 타 죽었습니다. 이게 반 화장이 된 셈이 됐습니다. 48년 11월 11일 아침 그날 새벽 무장대가 조천리를 습격했고 그 뒤를 쫓던 토벌대가 대후를 일부로 들이닥쳤다. 10월 10일 날 젊은이들을 비롯한 그 주민들은 산을 향해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하지만 10여 명의 주민들은 멀리 가지 못하고 마을 가까운 소나무 밭에 숨었고 도벌대는 그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했다. 여기가 그 이 길로 그때 오면서 군인들이 여기 당도하니까 더 뛰진 못하고 그냥 일로 들어가서 세와대 숨은 사람, 솔밭에 숨은 사람 했는데 그냥 일로 와가지고 그냥 막 연발로 그냥 쏘아버리니까 그때 애기 어벙 온 사람도 전부 참 죽고 했는데 그 고동팔 씨 부친이 그 당시에 우리 동네에서 제일 키가 커서 참 록샤꾸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분이 그 옛날에 그 땔감으로 솔가지를 쳐가지고 그걸 대면 왔는데 거기에다 숨은 거를 알아가지고 쏘아가지고 그 쏘왕 쏘은 것까지도 좋은데 거기다 또 불을 붙여놓고 그 시체가 전부 불에 탈 정도로 그렇게 야박한 세상이 어디 있어요. 참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게 그 당시에 이거 이디가 마을 흙은 소란밭이라는데 그런 저 알로 이제 알로 군인들이 막 총수봉 와가니까 그냥 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이 소란밭이 바로 저 묘 있는 요쪽에 이거 밭이 두 개라는데 그때 저 산인들로 영 다음 고르지 잡아준 근데 이제 소낭 아래 그냥 저 고반이 신안에 그냥 군인들이 완 우리 어머니는 에 우리 동생하고 우리 누이 동생하고 둘하고 또 그때 40대니까 어린아이 배에 가지고 있는데 그냥 뭐 무조건 그냥 수월에 고반이 있으나 그냥 쏘아보는데 우리 아씨도 겉이 저것도 있는데 그 군인 한 사람이 우리 아씨 하는 말에 의하면은 난 여기 없었고 아씨 하는 말에 의하면은 한 사람이 아 그 쏘지 말라고 경연 하나 이제 어머니 그냥 총 맞은 박아지는 거 보안 하나 그냥 벅벅벅 털을 막 하니까 불쌍한 만에 그냥 이제 그 쏘지 말라는 해내 이제 그 손심은 대련댕이서 여기서 이제 이까지 막 올라온 군인들이 이제 일로 해 저 그 대을 일리 쪽들의 저를 길로 해 내려가면 걸 이제 손심하자 벅벅 털어가는 겁난 털어는 휴원 터는 줄 알아 막 그 저 군인들 그 벙어리 장갑 끼워주고 위에 또 저 옷 입혀고 해 대련댕이다가 한 몇 시간 절로 대련댕이다 아 그 군인들도 이제 어떤 혈을 어떤 허구엔 집에 갈 테야 자기네하고 같이 갈 테야 한 뒤 집에 가케는 안에 그냥 또 저기서 저 거좀 가름 저것 뒤 너네가 난 너네 집이 그냥 차장 가지건 차장 가리는 보내 돌아오고 그래 난 그때 당시 얻은 거는 나도 일로 해 같이 저 우태 우린 막 멀리 가버리니까 군인들이 저 우태까지는 못 쫓아가가지고 여기서 그냥 사람들 막 쏴둔 그냥 이 대을 일리 쪽들에 돌아간 전하겐 아 소식 들으니까 아 이서 연로한 사람이 아이고 뭐 이거 저건 연로한 사람이 죽었다 이거라 걘 난 모수한 그날 밤이 내려오질 못했거든 저 위에 그냥 덤불에 박아진 일단 걘 완보란 이디 소낭이 기각했는데 그냥 소낭 아래 그냥 뭐 하나네 저 우선 보기 싫은한 솔솥가지로 해내 그냥 덮어니던 게 그 그냥 이디 그냥 감장했던 한 또 한 한 3, 4년 후에 그 진납된 후에야 한 다른 데 이제 이장에 그때 뭐 평안함신 호상을 해줘서 뭐 그냥 그냥 그 눈자리에 그냥 저
혹은 파가지고 그냥 점심 짐승만 방비되겠고 해가지고 여기 소낭 아래 있다 한 몇 년 후에야 이제 딴 데 이장해 가시죠. 속칭 용의 자리. 이곳에서 아무 죄도 없이 무조건 도망을 나서야 했던 사람들이 쓰러져 갔다. 그때 당시에 마을 흙은 소나무 마신디 요소하시라 말씀이었어. 희생된 이들은 대부분 노인과 여자 그리고 아이들이었다. 사상이 무엇인지도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몰랐던 순박한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이었다. 이거 한 50년이 넘어보나 뭐 이젠 그 연이 너무 참 억울하긴 너무 억울하다. 이거 뭐 그것도 무슨 어떤 죄가 있으나 뭐 한 것도 아니고 아 그냥 놈들이 막 그냥 와르르하게 저 알로 막 총걸기만 올라와가나 놈들 그냥 훈림에 놈들 막 가가나 그냥 같이 올라온 게 이 산들이 우리 산인데 그냥 이들 벌초리 된 게 나나 이들 알아가지고 일로 해 영원 이들 아는 뒤엔 이들 완 소남바시는 숨었는데 경인 대우래시주 그냥 그 저 고 누게 그 어른은 요디 요동산에 저 솔섭댐인데 그때 해내 솔섭 소배 갔다네 예 그 그런 그 뒤에서 죽은 거는 알고 그 나머지 그 저 사장님네 그 저 누게네도 이 근처에서 이제 죽었다는 말을 들으십시오. 그냥 유일하게도 어. 두 분이 두 어른이 아이를 어. 하나 데리고 하나 업고 또 하나 임신되고 해서 두 어른이 그렇게 해서 왔는데 우리 작은 어머니네는 데려온 아이까지 그냥 전부 저 너희새끼가 다 죽고 또 우리 아시만 하나 살아났지. 그래 이 주위에서 열한 사람이 죽어버렸어. 하나 유일하게도 좀 그 많은 중에도 한 사람만 딱 살아난 지금 현재 예, 저하고 동갑인데 63 난분인데 지금 좀 살긴 하니까 지금 놀 연영인데도 지금 배 타고 있어요. 지금 돈 벌어. 그는 이게 정말로 너무나 오랜 세월이란 하지만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애가 벙벙하고 부모 형제의 갑작스런 죽음. 그 앞에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도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던 세상. 억울한 죽음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젊은 것이 죄였고 그런 세상에 무서워서 떠는 것도 죄였다. 그렇게 사람들은 남편과 부모, 자식들을 잃어야 했다. 10월 20날, 음력으로 10월 20날. 불칼 때 우린 저 시아루아님이 신안에 들여간 고바듬 더 드러난 막 불카는 소리나 모아서완 들여간 고바듬 죽여. 총 맞아 죽어 죽여. 그 순경들이 다 훈련 댕기다네 들여간에. 순경사인데 특공세사인데는 모르고 다만. 그때는 막 순경도 당국 특공대도 당국행 그자 이 가름의 와근에 막 그 소나 남자들만 심정 막 돌아댕길 때오다. 심정게 울어봤자 게 10월 20일 날은 해변 노래 가보난. 그 급하게. 할머니 어머님은 어떤 분이가? 어머니는 저 고분다리 했는데 일로 혼참 놀이 가면 기우다. 그런데 그뒤 살다네. 우리 어머님은 10월 열흘 날 죽고. 어떻게? 그 순경들이랑 군인들이랑 와네 외사촌들 걷는 거 보난 할머니 이제 나와 길거리 쳐줍서 난 무서워한 못 나가나네 막. 끄집어단 헛설령 가름 붙든 밭이간 죽여버려. 그냥 외사촌들이 묻어 놔두난. 우리 어머님은 10월 10살 날 죽고 난 예리틀 날 쉽게 없네다. 사태 나란 했고 아니면 뒤태 거? 사태 그 우리 어머님은 예리틀 날 죽고 난 사위는 여들의 고리원에 죽은 거라. 20날 죽고 10살 날 죽고. 48년 11월 20일, 포벌대는 대흘리를 불태웠다. 옹기종기에 모여 살던 정겨운 마을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잿더미로 변했다.
그리고 속에 내려간 주민을 기다린 것은 굶주림과 멸시와 억울한 모략들이었다. 경영이 죽지 않으나 니가 할망 살고 그냥 집도 다 불붙여 불고 뭐 재산 저 곡선 꿨던 거 땅판 묻어 놔도 난 다 토벌대완 다 가불고 죽지 않으나 우리 톨밥 먹으면 살고 경영아 니가 26세 홀로멍 준 게 이제 77에 났다. 경은디 이제 아들들 이제 새 아들 하나 그 셋을 때에 아방 일러보러 경에 뭐 죽지 않으란 살아 싶지 되도록 뭐 먹을 가해 먹고 그날 그 시절에 사게 다 파가 불고 집이 불붙어 불고 허난 조천 소가에 노래간 노모집 살멍 밀주시 밥 먹고 톨밥 먹고 경 허단 분한 이거 경에도 맹진한 살았냐 영 조사 나와도 이거 고라 점수다 정말로 아이고 죽지 않으나 살아 십죽에 회관이 그 집에 있으니까 회관에 불 붙였던 한 그때 무서워한 못 나와는 조금 있다가 나와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청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전부 그냥 겁나 도망가 버리니까 나와 보니까 지금 집은 막 타고 있고 사람은 아무도 없고 했는데 그 후에 이제 또 전부 속가위를 내려가야 된다 해서 뭐 식량이고 뭐고 할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내려가야 된다 하니까 식량 집에 있는 것도 전부 내버리고 이제 그냥 몸만 내려간 거죠. 내려가서 좀 함덕에 친족이 사니까 이제 친족 집에 가서 전 살았는데 거기 가서 살면서 조금 그 어느 정도 좀 진납된 다음에는 그 확인증을 어디 갔다 오겠다는 확인증만 끊으면은 밭에왕에 농사도 질 수 있고 뭐 갖다 먹을 수도 있고 했는 이제 그 갖다 먹으려니 해서 그때 당시 하도 어려워놓으니까 불 때릴 것도 없어서 그 담에 오르는 그 송악줄이라는 거 그거 갖다 해먹고 심지어는 그 제사 때 재보는 그 제자리를 다 뜨던 걸로 불서만 불 때면서 밥을 해먹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맨발로 다녔어요. 뭐 돈이 있어야 신을 신든가 뭐 맨발로 다니니까 하루는 아저 대을 이리 사람들 식량 비장한 거 있으면 갖다 먹어라 해내 이제 허가를 해주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하고 저하고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에 참 새와띠로 저 풀밭에 가시밭에 막 돌아다녀도 가시가 안 들어요. 맨발에 하도 멍들어 놓으니까 경인 허벙했는데 그때도 용케 우리 어머니가 어떤 그 쌀 비장할 때 어떤 계산을 했냐면 옛날에는 그 소막에 소 기르는 소막이 있어요. 그러면 소가 그때는 필요 없으니까 소 다 내쫓아두고 거기를 땅굴 파서 거기에다 쌀을 항아리 묻어가지고 쌀 놓고 거기다 나무로 해놓고 그냥 흙 덮어서 하니까 불 붙어 불어도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온 그걸 갖다 좀 먹고 사는데 좀 여북하게 살았어요. 하루 쌀 한 놉도 못 먹을 정도로 더 갈 데는 없고 그냥 바다에 가서 바다에 해초만 뜯어다가 삶아 먹고 그렇게 했죠. 아버지하고 조촌에 있다가 그건 누가 밀세를 해가지고 뭐 형들한테 무슨 신발이니 뭐니 옷이든지 갖다 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사관에서 그냥 와서 붙잡아가지고 그냥 막 두드리타자 그러니까 아내도 했다고 했죠. 근데 그 농업고등학교인가 그때 거기 가서 보니까 몇 사람 죽고 몇 사람 없어요. 근데 한 며칠 있으니까 형들이 다 내려왔대요. 그래서 형들이 와가지고 동생이 이런 사실이 있냐 그래도 없다고 하니까 그냥 난 나오고 형들은 그저 그냥 육지로 진역 갔죠. 그게 다예요. 나는.
경찰도 군인도 믿을 수 없는 세상. 해안마을로 내려가도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특히 젊은이들은 더욱 그랬다. 결국 무서움에 떨던 사람들은 둘레길을 헤매며 도피 생활을 해야 했다.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그중엔 움직이기 힘든 노인도 있었고 아이를 낳은 여자도 있었다. 그들에게 그것은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토벌대는 그렇게 숨어 다니던 사람들을 발견하면 무조건 총격을 가했다. 누구인지, 왜 이곳에 숨었는지 간단한 조사 한 번 없었다. 우리 둘째 동생은 저 교래리 바로 옆에 늪서리 곧지 덤벌이 있는데 동네 친구 하나하고 이 무서우니까 도망간다는 게 거기까지 갔다가 도망간 놈 둘이 우리 동생하고 딴 사람하고 같이 또 동지딸 초이투리 제사니까 종지딸 초사흘 날 죽은 적이 되죠. 총 맞아 죽었습니다. 아 그때 뭐 어떻게 말씀 그때 경연을 하는 이제 그 사태를 지나 퍼진하니까 우리 정도는 그 저 무시가 그때 그 대한 청년 단위에는 조직이 일어났었다. 나는 그때 함덕 성 다 둘러가지고 그 폭도들 못 내려오게 다 저 성 지켜고 또 이제 토벌 나오려 하면 토벌 같이 그 군인들하고 합동형 토벌 나와 그러니까 아 영림도 한라산까지 토벌 댕기고 뭐 그때 그냥 그 며칠 넘어서 야간에 강 성 지켜고 또 이제 토벌 나오려 하면 이제 토벌 나가거니 하면 폭도들 하나에나 심으면 이제 어디 숨어 있는지 내 고르령 하면 어디 있쟁 하면 이제 밤이 그거 또 저 토벌 댕기면서 아이고 사람 밥이 힘이지에 호르른 저 돌이 영임서 했는데 토벌 가는데 두 대를 굶으니까 그 어떤 두 대를 굶으신 거는 가정 정신 싼간 것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냥 군인 작전 세우는 걸 우린 모르죠. 고라지 그냥 쫓아오라 하면 쫓아가고 영에는 그 폭도를 하나 심었는데 아무디 그 폭도들이 숨어 있다 해가지고 이제 그들 고리치를 하나 이제 낮에는 발각대 가보다 이제 밤에 그 잠복한 뒤날 아침 새벽이 그들 이제 그 사람을 앞세운 군인들이 가는 만해라. 걘 뭐 대구 파노니까 뭐 이 땅이 엄마막 파지고 그때 지금까지 뭐 살지도 못할 때고 해놓은 힘머신 때고 하나 이게 헌트 때 굶어놓은 한 그들 깨우 찾아가면 한 벌써 아란 다 도망가 버렸어. 그때 당시에 헌 사람은 그 함덕 대한 청년 단장인 헌 사람은 그 토벌 해인에 토벌 때들 이제 군인들은 주둔하고 또 저 우리 한 청원들은 이제 내려가려니 내려오는데 헌 사람은 내려오다 그냥 저 어디 그 폭도들 앞에 잡혀 가보면 해라. 그냥 그 허나 그냥 행방불명 돼버릴 거야. 그때 그 당시에 경이 났었다. 그때는 말도 못했었다. 뭐 토벌 댕기지 성지커지 뭐 그냥 댕기당 보면냐 토벌 댕기당 보면 그냥 그 어디 산에들 고본 여자 뭐 어린애기도 심지어는 간 다 고반 있고야 이 땅굴 속 고배. 아이고 참나 그때 생각하려면 그냥 뭐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그거라. 그냥 잘못하면 힘하다 그니 그냥 총사시켜 불고 뭐 해놓으니까 겁나가지고 그냥 그때 당시에는 뭐 특수하게 무슨 어떤 서상적으로 한 대가리 그런 높은 사람들 좀 떨어진 사람들은 했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은요 아무 죄 없이 그냥 밀려댕기다 그냥 어글러게들 다 지고 싶죠. 어글러게 원 무슨 좌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아래서 중간중간 그 저 경찰이나 저 군인들 와그니 그냥 집에 심이 나오려니 형 막 답돌이 하고 무셔도 그냥 나도 그 아까 그 공회당에 그 나오려니 해네 가나 그냥 성도 어신데 성 내놓으려니 막 해 그냥 아 나가 제일 위에 뭐 어디나 성도 어때니 해도 그냥 소박한경 내놓으려니 대마대로 막 후려보는 며칠 손이 당당 부서네 그냥 막 그거야 될 고생을 다 했어 나자말 그때 술 한번 먹죠 무슨 어떤 짓 막 때렸을까 아 영회는 하나 대마대로 그냥 막
그 저 성 성어디 가시니 성도 오신디. 도피 생활할 때 저 부경임이라는 사람은 그땐 소학도 아이던 때 죽었고 전부 다 말할 수가 없는데 확실히 기억을 못하니까 또 누가 김임생이라고 김임생이라고 한 사람이 죽는 걸 봤고 그건 우리 곧이 피하다가 나는 좀 앞이 닿고 임생이라는 사람은 뒤에 달았는데 임생이라는 사람은 죽고 나는 총을 안 맞았죠. 그때 그 심장이었던 업디가 같이 갔던 사람은 죽고 할아버지는 살고 하니까. 아, 심장이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뭐. 그 대답을 못하네. 그 시신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아, 시신은 지금 김윤생이라는 사람도 찾지 못하고 있고 김임생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는데 아들이 지금 시에 경찰관 하다가 지금 정년퇴임에 시에 살고 있는 분이 산속을 헤매며 숨어 다니는 동안 속에 내려간 가족들은 도피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몰살되기도 했다. 여기가 아버지입니다. 이건 우리 동생, 두 번째 동생이고 저건 또 제수고 이거 부성우가 저 동생이고 그 밑에 아들 형제 또 요 부식이라는 건 내 또 우리 아들이라고 을림이 이건 우리 딸이라고 이거 재유는 제 아버지입니다. 여기 손자 넷은 여기 저가지 저 이름은 저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찬이 이거 작은 아버지입니다. 또 김달현이 저 어머니입니다. 김재순이 이거 저 재수입니다. 그래서 11명입니다. 이 아버지 묘입니다. 49년 봄 도피 생활에서 용케에 살아남은 부성방 씨는 자수해 내려왔다. 하지만 이미 부모와 숙부 그리고 네 명의 자식과 동생 일가족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더구나 아버지와 동생은 어디서 죽었는지 끝내 그 시신마저 찾지 못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 한과 품으로 영혼을 불러 부성방 씨는 헛묘를 만들었다. 행방불명, 재윤, 좌는 공윤, 호 동원, 귀래 천추, 기불 통탄제료 어찌 통탄하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영혼을 모신 무덤 옆에 나란히 자리한 또 하나의 작은 무덤. 거기엔 동생의 영혼을 불러 모셨다. 억울한 원혼들은 그렇게 죽어서도 편히 쉴 곳을 찾지 못했다. 살아남은 자들의 삶도 고통스럽긴 마찬가지였다. 부모를 잃고 고아로 살아야 했던 삶은 처절하기만 했다. 많이 희생되십시오. 총계 일일이 합치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도 행정이 대열 1이고 이제 대열로 되는데 그 당시에는 대열 1이고 합치면은 굉장히 호수가 상당히 많이 나서 사람들이 근데 그 당시에 피해 본 사람도 한 100명 될 거다. 대열만 해도. 100명이 넘으면 넘지 안 들지는 않아요. 어떤 집에는 뭐 심지어 한 열 사람 이상 전멸한 데도 있죠.
솔직히 사상사건 당해도 양친 부모나 어느 쪽 어머니나 아버지나 한 사람만 있어서 솔직히 그 세상을 살았다면은 솔직히 귀하고 좀 찾는 걸 몰라요. 우리는 솔직히 양친이 다 돌아가가지고 소년소녀 가장으로 지냈기 때문에 지금도 소년소녀 가장 그 텔레비에 나오고 그냥 사삼 당시로 여기서 육지간 필승 형님 말고 오늘 철승이, 최승이, 평승이, 여승이, 서이죠. 여승이는 하여튼 사삼 당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완치해서 유교동란한 이후에 내가 군대 가고 그 소식을 듣고 와 보니까 그 공일날 산에서 잡아다가 그냥 죽였다고 해서 그냥 뭐 그 생셉이라는 아이가 같이 가놨는데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분이 뭐 예, 우리가 기왕 이렇게 붙잡혀 왔으니 같이 도망가자는 그 모의 헌거를 그놈들이 엿들어 가지고 대표적으로 그냥 상에 저 산에서 낭에 매달아 가지고 죽였다고 그렇게 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삼 사건으로 죽은 이는 너이고 또 육지에 그 여수 순천 그 반란 사건에 돌아가신 형하고는 하면 다섯이죠, 다섯. 원래 6형제십니까? 그렇죠. 네. 예. 다 혼자 남으셨습니까? 네, 예, 지금 현재는 혼자 있죠. 제가 어느 정도 진납된 후에는 상간에는 예, 선을 하고 대을 일리만 그 성사고의 사람이 살았죠. 그 외에는 대을 일이나 와산, 와흘 그런 데는 성도 안 싸고 사람도 안 살고. 그때가 3월 1일인가 무슨 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그래서 그날은 그 초수에 4명씩 당번을 했어요. 그러면 보춘막에 한 사람이 올라가서 지키고 밑에 막에는 땔감 갖다가 그 떼에서 불 쳐면서 지키고 했는데 그날 중요한 날이라고 그래서 나가가니까 그 같이 당번하는 허례 나온 그 삼촌님이 하는 말씀이 야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고 하고 아이도 나오면 안 된다 했는데 너가 나와서 어떨 거냐 하니까 그때가 제가 13살 때인가 되죠. 아버지가 그냥 독이 아팠기 때문에 제가 데리 나간 거죠. 나갔는데 이제 그 거찌간 삼촌님이 하는 말씀이 누구든지 성 밖에든 안에든 사람만 보이면 누구냐 그냥 혹평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 성 안에 보니까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길래 누구냐고 얘는 혹평하니까 아무리 내가 목소리를 크게 해도 어린 나이니까 이제 목소리가 약하잖아요. 내려오라고 그래서 내려가니까 이유 없이 그냥 여기를 그래서 경찰관이나 젊은 사람이니까 그냥 이유 없이 여기가 때리니까 그냥 혹 박아진 이 귀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안 들려요. 지금 이귀 막으면 누가 별거행 오라도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참 그때 굉장히 억울함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당번을 못 나오게 돼서 제가 어차피 안 나올 수도 없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유 대지 말래 하면서 그렇게 해서 단번에 때려버리니까 제가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여기 올라와 하는 거 보면요. 죄 없는 사람 심어도랑 서로 우리 동네에서는 서로가 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둘이 심어다 놓고 서로 그냥 빰 때리랭 그냥 작게 때리면 더 세게 때리랭 하고 막 서로 때리게 만들고 별짓을 다 하였어요. 참 입으로 말 못할 정도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냥 한 생각하면은 우리가 서로 무슨 뭐 비록 무게가 없으면 몽둥이라도 들랑 맞싸웠으면은 죽어도 원이 없고 참 피해를 많이 봐도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양쪽에 쭈뼛 산에서 내려온다 해도 무서왕 도망가지 밑에서 올라온다 해도 무서왕 도망가지
도망가기만 했어요, 무조건. 경하면서 이렇게 피해를 많이 봤죠. 가족들을 잃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진 것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소개 생활과 마을 재건 과정에서 주민들은 성을 쌓고 보초를 서면서 또 이유 없이 매를 맞기도 했다. 그러다가 아무 죄도 없는 순박한 사람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그 사삼 때 그 돌아가신 그분들은 그 어디 박성내에 가서 돌아가신 분은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아버지 혼자뿐이라 마치. 이제 그 우리 아버지 그 시신을 찾으러 간 보니까 뒤죽박죽이 돼 갖고 기름 부어 갖고 불태하니까 누가 누군지 분간을 못 하는데 이 의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복이 그 우리 아버지 그 일본 다닐 때 입었던 그 추운 때니까 이게 이런 겨드랑이 이런 데는 타지를 안 해 갖고 그래서 그 옷으로 그 증표를 내 갖고 시신을 찾아다가 저 우리는 안장을 시켰는데 가슴 속 한 구석이 텅 비어 있는 사람들 이들에겐 아직도 부모 형제가 죽어가던 그 순간이 생생한 아픔으로 남아 있다. 너무나 끔찍해서 잊으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물지 않는 그들의 아픔과 상처가 이제는 치유돼야 한다. 제주도의회 4.3 피해 신고실에는 대홀 1, 2와 1위에서 128명이 신고돼 있다.